Hello everyone, how's it go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Is your English getting better? 여러분의 영어도 나아지고 있나요? 예, 지금쯤이면 여러분이 내가 영어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이 좀 깨어가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분도 나오실 수 있고요. 뭔가가 좀 확실히 좀 더 편하게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맨 첫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첫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뭐였죠? 일단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요, 문장을 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subject plus verb, 주어 더하기 동사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동사를 빼놓고는 문장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를 빼놓고 여러분이 문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사 얘기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문장을 구사함에 있어서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동사의 두 가지 타입, 이것만큼은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Be type of verb, do type of verb, right? 예, be type의 동사가 있고요, do type의 동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동사의 구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선은 요 두 가지 구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가장 쉬운 문장들로 예를 들었었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표는 좀 낯선 것 같지만, 문장 만드는 거 보니까 내가 다 아는 문장이고 만들 수 있는 문장인데 난 다 알아. 이런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 노파심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쉬운 단어로 할 때는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만 단어를 어렵게 드려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처음부터 다시 잘 다지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아마 그래도 아이 쉬운데 뭘 하고 넘어가신 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예,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봅니다. 그런데 어땠죠?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표대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드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를 했죠? 예, 여러분이 이 be type of verb, do type of verb 이렇게 be type과 do type의 동사를 구별함으로써 여러분이 실제로 영어를 여러분의 문장을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그게 뭐죠? 네, dialogue. 네, 실제 대화에서 여러분이 그걸 구별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말을 해나가는 거를 배우셨어요. 뭐였죠? 네, response. 네, 대화에 대한 어떤 상대방의 말에 대한 반응입니다. 뭔가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랬구나. 이런 말들, 이런 반응을 여러분이 혼자 먼저 30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밀리분씩 혼자서 길게 연설은 못하더라도 대화를 하면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반응을 보이는 것,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이 동사의 구별이 있었어요. 얼른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너무너무 아팠어요. 감기에 걸려서 나 어제 너무 아팠어요. I was sick yesterday. I was sick yesterday. 얘가 기침하면서 막 너무 아팠어 어제 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 너 그랬니? 아팠니? 그냥 really? 이럴 수도 있지만 really만 쓰면 너무 재미없고 단조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너 아팠구나. 일단 full sentence를 만들어 보세요. 네가 you were sick. You were sick. 아팠구나. 그런데 이렇게 말을 그대로 다 반복하지 않고 겹치는 부분들, 반복되는 부분들을 오히려 생략해서 말하는 게 영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거나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걸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Be type of verb는 그대로, do type of verb는요 워낙 많다 보니까 do로 대신해 주더라. 기억나셨죠? 예, you were sick. were 비동사네요.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겹치는 건 뭐죠? sick. 그래서 sick만 빼시고 제일 최소한의 문장의 틀, subject plus verb, 주어 더하기 동사만 남기셔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You were sick에서 sick 딱 빠시고요. 네, you were 아팠다고? 그랬어? 다시 한 번요. I was sick yesterday. 나 어제 아팠다? You were?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요, 예, 훨씬 더 가만히 듣고 있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내가 아팠던 거에 대해서 어떡하냐고 반응을 보이는구나,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좀 더 대화답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요, 지금 17번, 18번째 강의에 이르러서도 계속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공부한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거는요, 여러분의 intermediate, advanced의 어느 레벨까지 가셔도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자, 조금 더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Be a good listener. 예, 좋은, 잘 들어주는 사람부터 되시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떠나서, 자, 이제 잘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공감을 한번 표시해보죠. 공감? 그건 뭐지? 자, 예를 들면은요. 어우, 전 오늘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I'm happy. 어우, 나 오늘 이렇게 기분이 좋지? I'm happy. 자, 여러분이 그럼, 어머, 그러니? 자, 우리 먼저 배웠던 것부터 복습해보죠. 그러니? 뭐죠? You are happy. 근데 subject verb만 남기면 you are? 그래. 어, 잘 됐다. You are. Good. 반응하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대화라는 건 서로의 어떤 그런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도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건 어때요? 네,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도 같으면 어떨까요? 어머, 나도 기분 좋은데. 나도 기분 좋은데.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 있죠? 예, 네, 아마 그거 생각나실 거예요. Me too. 예, 네, 좋아요. 네, me too. 나도. You are? Me too. 그래? 나도. 근데 여러분, me too 어때요? 좋은데 이것만 계속 쓸 수는 없죠. 지난 시간에 제가 really 나쁘지 않지만 really만 12번씩 쓰면 대화가 단조로워집니다. 지겨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me too도 마찬가지예요. me too면 죽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be type of verb, do type of verb 여러분이 인식을, 구별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면 예, me too를 말, me too 말고 좀 더 자체롭게 공감을 표현해 봅니다. 자, 일단 그럼 full sentence로 다시 한번 해보죠. 난 기분 좋아. I'm happy. 나도 기분 좋아. I'm happy. 그렇죠? 근데 나도라는 느낌 하려면 예, 알고 계세요. 이 to를 붙이시면 돼요. I'm happy too.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 number one answer, me too. 자, 1번은 이제 me too 해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I'm happy too.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happy. 예, 이렇게 겹쳐요. 어차피 기분 좋은 게 이 dialogue의 topic, 기본 주제예요. 그건 알았다 이거죠. 좀 더 강렬하게, 예, 좀 더 핵심적으로 간결하면서도 딱 집어주게 그렇게 공감을 표시할 수는 없을까? 있지요. 자, 이 문장의 동사는 예, I'm happy 할 때 이 am, be verb죠. 자, be verb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그대로 옵니다. Subject plus verb, 기본적인 문장의 틀을 유지할 때 예, be verb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옵니다. I am, I'm 하셔도 괜찮아요. Happy 생략, 그 남는 거 too. I am too.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am too. Okay? Happy란 말이 없어도 예, 나도 기분 좋아로 알아듣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반응해보세요. I'm happy. Me too. I'm happy too. I am too. 예, 다양하게 들려요. 이제 여러분이 안 해본 거. I'm too.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건 be type의 동사였고요. do type의 동사도 한번 해봐야겠지요. 예, 이런 건 어떨까요? Well, I like spaghetti. I like spaghetti. 나 스파게티 좋아해. Me too. 예, 1번이고요. 두 번째, 나도 좋아해. I like spaghetti too. 자, 이번엔 어떨까요? 자, 좀 더 간결하게. 자, 뭐가 겹치죠? Like spaghetti. 무슨 동사? Like. What type of verb? 무슨 type의 동사? Do type of verb. 예, do type의 동사? 그럼 like는 do로 대신하죠. 어떻게 나올까요? I do too. I do too. 이렇게 하시면, 나도 좋아. I do too. 자, 여러분이 be type of verb을 제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do type의 동사 바로 응용하셔서 머릿속으로 그려서 해보셔야 돼요. I do too. 나오세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도 그래라는 공감도 있지만 나도 안 그런데 아닌 걸로 얘기할 수도 있어야겠죠? 예, 그런 것도 해볼까요? 아닌 거 뭘로 할까요? 나 기분이 안 좋아요. I'm not happy. I'm not happy today. 나 오늘 기분이 영 아니야. 뭐 이런 거요. I'm not happy. 예, I'm not만 보세요. I'm not happy. Okay. 기분 안 좋아. 나도 me too라고 하지 않아요. 자, 요거 제가 일단 비워놓을게요. 자, 아니다부터 문장 full sentence. I'm not happy 한 다음에 do 하니까 이번에도 to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텐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do 그래. 긍정적인 거. 나도 그래 할 때는 우리가 to를 쓰지만 나도 그렇지 않아.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도 그렇지 않아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말을 씁니다. Okay. either라는 표현을 써요. Either. Okay. 이걸 either라고 읽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Okay. Either로 할게요. I'm not happy either.
나도 행복하지 않아. 나도 안 그래. 제가 가서 either를 도 안 그래로 외우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학생들이 I'm not happy too 라는 식으로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either를 쓰실 수 있으면 여러분 영어가 그만큼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영어다워집니다. 오늘 연습을 좀 할게요. I'm not happy either. 자, 그럼 마찬가지로 me too도요. Me either 해야 될 것 같죠? 예, 나도 아니니까 사실은 더 아니다. not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사실 빈칸입니다. 여러분 하는 법 다 배울 거예요. I'm not happy either. 자, 그럼 여기 happy도 겹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I, 아까는 I am too 였는데 이번에는 I am not 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닌 건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I'm not either.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So, I am not. 여기서 I'm not either. 나도 안 그래. I'm not happy today. I'm not either. 나도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me too는 어떻게 됐을까요? Me not either죠? 예, me not either.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not either가 합쳐지면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발음하실 수 있어요. Neither. Me neither. 들어보셨어요? Me neither. 나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제가 conversation class 같으면요. Me too를 알려드리면 무조건 me neither부터 해서 도 아니야부터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문장으로 가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원리를 배우신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실습입니다. 저 기분 안 좋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기분이 안 좋아요. 공감 표시하세요. I'm not happy to die. 나 오늘 기분 안 좋은데. 네. Me neither. 이렇게 하시는 분도 나왔고요. I'm not happy either. 예, full sentence 연습하신 분도 있고요. I'm not either. 예, 오늘 배운 것들 합쳐서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럼 new type of verb도 하나 하자고요. 이번엔 조금 어렵게 갈게요. 자, 교재에 3인칭 문장이 하나 있어서 좋아요. Bill doesn't watch TV. Bill doesn't watch TV. Bill은요, TV를 안 봐요. 그래서요, TV를 안 봐요. 아니, 근데 얘는 신문도 안 보네? 어떻게 할까요? 신문도 안 본다? He doesn't read the newspaper. 도 아니다. Either. 이러시면 되겠죠? He doesn't read the newspaper either. Either 연습했어요. 동사와 같은 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either 연습했으니까 두 개 다 한 것들 더하자 합니다. Okay. Right. Jane doesn't like spaghetti. Jane은 스파게티를 안 좋아해. Jane doesn't like spaghetti. Paul도 그래. 어떻게 할까요? Paul도 안 그래. Paul도 안 좋아해. Paul doesn't like spaghetti either. 자, 뭐가 겹치나요? Doesn't like spaghetti. 그렇죠? Like, do type. 어떻게 하죠? Doesn't로요. Paul doesn't either. Paul doesn't either. Paul도 안 그래. Okay? Jane doesn't like spaghetti. Jane은 스파게티 안 좋아해. Oh, Paul doesn't either. Paul도 안 그래. 이게 나오시나요? 예, 이렇게 do type of verb, be type of verb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문장을 예, 바꾸셔서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다가 아니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배운 거에다가 오늘 한 거는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 거에서 원리에서 하나 달라진 게 없죠. 예, be type of verb는 그대로 써서 subject verb를 응용하시면 되고요. do type of verb은 do로 대신하시는 거예요. 예, 뭐 지난 시간에 한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다가 아니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공간 표시하는 거 한 가지가 더 있어서 그것까지 갑니다. 그게 바로 section B. Unit 43입니다. 43과의 Section B에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 일단 요 문장을 한번 보죠. I am happy too. 예, I am too.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떻죠? I am, 나도 그래. 이런 얘기죠. 나도 그래. 이런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이 이제 스테이지 2로 넘어가기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스테이지 1의 막바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스테이지 2에서 할 것들에 대해서 슬슬 조금씩 베이직 그라메 뉴스에서 조금씩 이제 기초를 깔아놓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힌트가 좀 나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초기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영어는 어떻다? 예, subject verb. Subject verb. 이게 먼저입니다. 일단 subject verb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들을 뒤에다가 순서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붙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길게 얘기는 안 했었죠. 자, 왜 subject verb부터 시작하나요? 예, 영어는요. 가장 중요한 게 subject plus verb거든요. 여러분 얘기하고자 하는 대상, subject, 그 다음에 verb, 동사, 그게 뭘 어쨌는지 알아야지 나머지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말들이 앞에 와요.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intermediate, advanced 가서도 얘기 나옵니다. 중요한 말들이 앞에 옵니다. 여러분이 강조해주고 싶은 말들을 앞에 하시면 그만큼 예, 중요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나도 그래라는 건 뭐죠? 공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건 도 그렇다라는 공감입니다. 즉, to 이 부분이거든요. 얘를 뒤로 안 하고 그러면 얘 공감하는 걸 좀 더
강하게 얘를 앞쪽으로 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있을까요 하는 건 다 있다는 얘기죠. 예, 이 to를 앞쪽으로 먼저 할 수 있어요. 공감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to가 앞쪽으로 오면 얘로 바뀌어요. So. 네, so로 합니다. so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So, to, I am to 같은 경우는 to가 나올 때까지는 공감인지 모르지만요. so부터 시작하시면 얘 공감이 먼저 시작돼요. 그 다음에 그대로 I am 넣으면 되나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말에서 영어는 어순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어순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대로 앞으로 뺐다고 나머지 그냥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어순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막 배치하면 되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순서들, 말의 순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는 그만큼 특별한 용법입니다. 여러분이 점점점 많이 배워가게 될 부분이에요. 점점 특별해집니다. 특별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게 바꾸면 바꿨던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순이 I am 이 subject verb가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So am I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왜 이렇게 모양이 되는가? 에, 공감하고자 하는 부분을 앞에다 넣기 때문에 원래는 모든 문장이 subject verb 이래야 되는데 강조해주고자 나도 그래 도라는 걸 강조해주려고 앞에다 하다 보니까 예, subject verb 뒤에 오는 subject verb 뒤를 바꿔줘요. 그래서 아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말의 순서를 바꾼 문장이야 라는 표시입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조금 더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점점 더 자세하게 해요. 요만큼만 아셔도 가장 핵심적인 거 여러분 알고 넘어가거든요. 요것만 생각하세요. So am I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것도 역시 I am too처럼 나도 이런 문장이 돼요. So am I. 자 그러면요. 두 타입 동사도 마찬가지죠. I like spaghetti. 어떻게 하실래요? I do too였죠. So do I. 이러시면 돼요. 좀 더 해볼까요? I can swim. 나 수영 잘해. 나 수영할 수 있어. 나도. So can I. 그렇죠. So can I. 이러시면 돼요. I slept early last night. 나 어제 일찍 잤어. 나도. So. 자, do type of verb. ED form. Did I. So did I.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so am I. So do I. 많이 들어보신 거 했는데요. 더 아닌 것도 해야겠죠? 있겠지요. 예. 자, 보죠. I'm not happy either. I'm not either. 이렇게 했는데 도 아니야를 도 아닌 걸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자, either, not either입니다. 항상 같이 와야 돼요. 도 아니거든요. 에, 합치면 뭐가 됐죠? neither였습니다. neither를 앞으로 하실 수 있어요. 도 아닌 거, 공감 먼저. 자, 그 다음에 남는 거 뭐 있죠? 에, I'm not happy either. I'm not either. not either. neither가 왔어요. I am 남았죠? 예, 이렇게 subject verb 순서인데 이렇게 강조해 주려고 neither가 앞에 왔습니다. 역시 또 예, 순서 바꿔주세요. Neither am I. 나도 아니야. Neither am I. 나 도 아니 할 땐 so를 썼고요. 도 아니 할 때 여러분 neither 썼습니다. Neither am I. 나도 아니야. I'm not happy to die. Oh, neither am I. 나도 아니야. 자, 좀 더 연습합니다. 이거 어떨까요? I haven't been to Japan. 난 일본에 안 가봤거든. I haven't been to Japan. 나도 안 가봤어. 자자자자자 하나 순서대로 갈게요. 머리가 아프시죠? Me neither. 네, 이거 하셔도 되고요. I, 자 half PP였으니까 I haven't been to Japan either. 자 그런데 half PP니까 have만 남기시면 되죠. Subject verb. I haven't either. 자 haven't either. neither를 빼고요. neither 동사 그럼 뭐 남죠? have. neither have I. neither have I. 나도 안 가봤어. I haven't been to Japan. Neither have I. 나도 아니야. Okay. 조금 더 해볼까요? 자, 두 타입의 동사 해볼게요. I got up early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자, 안 일어났습니다. I didn't get up early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났어. 어머, 나도 아니야. Me neither. I didn't get up early this morning either. I didn't either. 자, 그럼 neither did I. Neither did I. 되고 계세요? 한 번에 안 나온다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순서대로 하나씩 하시면 돼요. 자꾸 하시면요. 점점 빨라져요. 빨라져서 나중에 예, 빨라지다 보면 이거 할 때 이거 생각납니다. 그럼 돼요. 건너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거죠? 이런 것들은 언제 더 쓰죠?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빛나는 이런 용법들이에요. 그러려면 말을 잘하려면 연습, practice, practice, practice.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자꾸 그러니 공감 표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잡혔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다시 한번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Unit 44, 44권인데 뭘 쉬어가냐고요? 예,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얘기 드렸죠? Basic Grammar News는요. 예,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약간 좀 무르익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걸 알아서 예,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를 드립니다. 그게 Unit 44, 44과예요. 자, 도 아니야 이런 거다 보니까 어때요? 도 그래보다는 도 아니야가 조금 좀 힘드세요? 예.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드는 문장 affirmative. 예. 그냥 일반 평서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냥 그렇다 하는 문장. 이게 제일 쉽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다. 그다음에 질문 이렇게 하는데 점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를 더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만큼 느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아니다라는 문장만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아니다라는 문장. 우리 어떻게 만들었나요? Be type of verb, do type of verb. 표 생각나시는 분은 금방 알아요. 다시 한번, okay. 표를 좀 그리면서 해볼까요? Okay. 자, be type of verb, do type of verb. 동사의 type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는 이미 얘기했으니까 잠깐 생략. 자, 아니다 만들었던 부분들 어떻게 했었죠? 이렇게 여러분이 규칙이 생각이 안 나시면은요, 규칙으로 외우려 be type of verb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생각 안 나시면은 괜찮아요. It's okay. 여러분이 저는 말로 문장으로 뭐는 뭐뭐 한다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장 대표적인 문장을 하나를 그냥 기억하세요. 문장으로 외워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턱대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외우시면은요 말로 표현 안 해도 압니다. 비동사로 사용되는 문장 아무거나 생각해내세요. 예, I am 아닌 거, I'm not, okay, I'm not happy 아까 했던 거 그런 거, I'm not happy. 어떻게 만들었어요? I am 이었는데 I'm not. 그렇죠. 바로 뒤에 이렇게 not 붙였어요. 뭐 뒤에 not 붙인다. 말로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여러분이 문장을 알고 있으면 그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규칙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do type of verb는 어떻게 했죠? 제가 했던 거 많이 알죠. 나 알아. I know. 모르겠는데요. I don't know. I don't know. I know에서 I don't know. 어떻게 했나요? not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냥은 못 들어가고요. do를 빌려와서 do not 이런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는 거죠. 예, 합쳐서 don't 되는 것뿐이고요. I don't know.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이 be type of verb가 어떤 동사들이고 do type of verb가 어떤 동사들인지만 아시면 아니다라는 문장 만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잘 안 나올까요? 여러분이 이해를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거. 아직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떤 동사가 be type, 어떤 동사가 do type인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첫 번째. 사실은 대부분은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그럼 왜 안 되느냐? 대부분은 연습 부족입니다. 예, 연습 부족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떠올라주는 거예요.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급한 만큼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조금 조심하세요. Do not, don't 이렇게 하겠지만 he, she, it 그렇죠? 3인칭 단수 현재형 기억나시죠? 그때 does가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과거에 그대로 did. Be type of verb는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었죠. 자, 그거를 여러분이 자, Basic Grammar News에서 다시 한번 정리한 걸 보실 수 있는 게 Unit 44입니다. Unit 44의 Section A를 보시면은요 쭉 표가 있죠. 여기 있는 동사들이 다 무슨 동사들일까요? Be type of verb. 제가 첫 시간에 하면서 be verb만 쓰고 좀 더 있습니다 하면서 나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했었는데 총 정리를 해놨습니다. M is a, 그다음 ed form was were of course. 그다음에 여러분 have pp에 have 기억나시죠? have has가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미래할 때 했던 will. 그다음에 okay modal verbs 기억나세요? 모두 잡아준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예. can ed form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could 그다음에 should would must 이런 애들은 최다 여러분이 이렇게 not 붙이면 다 아니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 대목에서는 Unit 44 쉽다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요거 한번 빨리 보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아마 주변에 쉬운 영어 교재 있을 거예요. 중학교 영어 교재도 좋고요. 그거보다 더 쉬운 어린이 영어 동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문장을 보자마자 무조건 다 아니다로 바꿔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케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동화책이나 아무나 쉬운 거, 어려우면 너무 어려운, 어려우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쉬운 거 보시면은요, 뭐 한 페이지에서 세 줄 정도 돼 있는 어린이 동화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바로 아니다로 바꿔서 읽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동화책에서 주인공이 그러는 거죠.
Mom, I like apples. 엄마는 사과가 좋아. 그럼 반드시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읽는 거야. Mom, I don't like apples. 엄마는 사과가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그다음 뭐 여우가 말했습니다. The fox said. 이러면은 말했다, 말 안 했다. The fox didn't say. 바로 나오세요. 제가 said 말했다를 말 안 했다 didn't say 이랬는데 여러분 바로 쫓아오세요. 안 되죠. 안 되죠. 뭐가 몰라서 안 될까요? 연습이 안 돼서. 이런 연습들이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무조건 다 아니다로 자꾸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러니까 문장을 쭉 읽는데 아니다로 줄줄줄 바꿔요. 옛날에 뭐 신데렐라가 살았다. 옛날에 신데렐라가 안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은 되게 웃기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네거티브 문장들 아니다라는 문장을 순발력 있게 구사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연습이 돼요. 물론 그거 하기 전에 교재에 있는 엑서사이즈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여러분 문장 보자마자 이렇게 바꾸는 거. 물론 아니다로 된 문장은 이다로 바꾸셔야겠죠. He didn't like it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는 그걸 안 좋아했다. 아, he liked it. 그는 그걸 좋아했다.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죠. 예, 거꾸로 문장 만들기 연습하시면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do type of verb 예, do type of verb은 어떻게 한다고요? do not 이렇게 더한 것들이죠. 언제 do 쓰냐 그거를 do를 언제 쓸까라는 각도로 정리한 게 section B입니다. 언제 do를 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다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 뭐 이럴 때 쓰는 거 말고 예, 아니다 할 때 이렇게 do 필요하죠. 질문 기억나세요? do you like 맨 앞에 do 붙이면은 질문이 됐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럴 때 do를 쓰더라라는 거 잘 정리해 놓은 게 section B입니다. 뭔가 내가 알지만 문장 구사하는 게 그리 익숙치 않아 하시는 분들은 쉽다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자꾸 보세요. 아니 보면 안 되죠. 보면서 입으로 읽으세요. 읽고 그것도 아니죠. 읽고 난 다음엔 덮고 한번 말로 해보세요. 잘 될 때까지. 오케이. 그렇게 연습하라고 있는 유닛입니다. 절대로 쉬운 유닛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아는데 왜 안 되지라는 것만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쉬운 것들이 있을 때 모자란 부분들을 꼭꼭 채우시고요. 또 언제 또 우리가 do를 썼냐면 명령문 할 때 기억나시죠? 예. 하지마 할 때 우리가 무조건 don't 붙였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높아심에 do가 워낙 자주 쓰여요. don't 이렇게 아니다 할 때도 쓰이고요. 질문할 때 do you 할 때도 쓰이고요. 명령문 하지마 할 때 don't do it 이럴 때도 쓰고요. 그런데 반면에 하다라고 멀쩡한 그냥 do 타입의 main verb 동사로도 그냥 쓰일 때가 있어요.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 okay? do yoga 요가하다. 이럴 때 do는 도와주는 do가 아니라 하나가 그냥 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do예요. 모양은 똑같지만 이런 do 구별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가 하세요. do you do yoga? 라고 할 때 do가 두 번 있어서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새로운 게 없습니다. 새로운 거 제가 오늘 한 거요? 예, either, neither 밖에 없고요. 예, be type of verb, do type of verb 설명 이미 첫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줄여서 경제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한다? be type of verb 그대로 쓴다. do type of verb, do가 대신한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많이 했고요. 별거 아닌 거거든요.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번 우리 대화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영어가 좀 늘어가는 것 같으세요? 오늘 제가 첫 시간에 했던 질문이에요. Is your English getting better? Is your English getting better?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영어가 늘고 있어요. My English is getting better. 자, 제가 묻기 전에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My English is getting better. 그럼 제가 놀래죠. 어머, 그러세요?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Your English, it이죠. It is, 제가 이렇게 합니다. It is, 그러세요? It is,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반응을 했더니 이쪽 저쪽에서 나도요 합니다. 그 나도요를요, full sentence, My English is getting better too, 이러겠죠. My English is getting better too. 이렇게 길게 안 하죠?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My English is too. My English, it. It is too.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영어니까요. My English is too. My English is too. 내 영어도요. 여기저기서 막 그런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Okay, once again. Is your English getting better? 영어 좋아지세요? 어딘가서 지금 한 분이 Yes, my English is getting better 라고 누가 한 분이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또 저쪽에서 바로 그래요. 나도요. My English is too. 바로 나오네요. 그랬더니요.
so를 배워서 아까 했던 거예요. So is my English. 내 영어도요. So is my English. 이거 들리기 시작합니다. 얘 막 지금 공간 것들 막 뒤지니까 점점 낮아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so is my English. 이래도 돼요. 아, 막 우리가 막 대화를 하는 거죠, 지금? 전국에서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그럼 저는요. 어, 그래요? It is? Your English is getting better? 영어가 좋아지고 계세요? It is? 전 이러죠. 어때요? 막 우리 대화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말들을 막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오늘 한 거예요. 대화 많이 할 수 있겠죠. 영어 좋아지는 거 말고 옆 친구들하고 누군가에게 주변에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누군가하고 뭔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 해보고 뭐 나도 그래. 그렇구나. 뭐 이런 거. 하루에 여러분이 한 번씩만 하시면 예, 세 달 정도만 매일매일 그렇게 별거 아닌 얘기지만 주고받으시면은요. 예, 편해집니다. 나와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빨리는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말은요.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예. 아기가 엄마 소리를 하는 데는요. 3,000번을 연습한대요. 여러분은 아기가 3,000번을 연습하는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 연습하시면 능숙하게 됩니다. 3,000번 아니에요. 300번만 하셔도 정말 잘 됩니다. 되거든요. 해보세요. 된 분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예, 정말 잘 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첫 시간에 했던 subject verb 문장 가지고 do type, be type 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까에 맞추어서 동사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 만들기에 대해서 얼마나 더 어떻게 하다 익숙해지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Bye everyone!